소피름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뇨, 찬뇨, 전순위 저자고요. 1460년에 가랑되었습니다. 쇠피름청, 마치체라고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소화가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이 차도가 없는 것을 치료하려면 쇠비름즙 한 옵, 꿀반 옵, 좁쌀 한 옵을 준비한 다음 물한 대접에 좁쌀을 넣고 삶아 시죽을 만들고 쇠비름즙과 꿀을 넣고 간을 맞추어 식전에 복용시킨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물한 대접에 좁쌀 한 옵을 넣고 삶는다. 2. 쇠비름 한 옵을 즙 냉것과 꿀을 넣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